창세기 23장. 사라가 127세를 살았더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.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,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. 우구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로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.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, 내 주여 들으소서. 당신은 우리 중에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.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.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땅 거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,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대.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로 그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. 때에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았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에 듣는데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,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.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. 아브라함이 이에 그땅 백성을 대하여 몸을 굽히고 그땅 백성에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,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.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.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.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,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. 땅값은 은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계하리이까?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.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쫓아 에브론이 헷 족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멜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헷 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.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브레 막앞 막멜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.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.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헷 족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. 아멘.